자, 이제 오늘 시장의 개장 상황을 좀 짚어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이 네. 와주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코스닥이 1% 내외로 마이너스를 지금 네, 분위기 안 좋아요. 예상가가 그렇게 이제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뭐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될까요? 네, 뭐 시간이 이제 시초가가 다 돼가서 네. 일단 짧게만 먼저 원전 관련된 이슈가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저희는 금요일 날 이미 장중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선반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1% 넘게 급락을 또 하고 있어서 네. 국제유가 부분이 이슈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외로 WTI 가격이 130달러 가까이 오우.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달러요? 네, 130달러. 유가 쇼친 분들은 그냥 네. 아마 뭐 투기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게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대한 언급과 공급이 부담이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예상됐던 이란 핵협상 관련된 회담이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바뀐 것 네.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쉘가스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3개 정도가 미국에서 감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투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비가 만만치 않은 과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각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고 특히 신흥국이라든지 저소득층 관련된 신흥국 쪽에 특히가 소비 둔화라든지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되면 부도 사태나 이런 쪽에 대한 또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부담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1216.93원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오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린 또 뭐 삼성전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도 네네.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2% 이상 하락하는 걸로 일단 2%요? 삼성전자 네.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 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증시 개장이 됐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IT 대형주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도 4% 넘게 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IT 대형주들도 지금 썩 분위기는 좋지 네. 않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S오일이 뭐 4.5% 정도 급등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역시 같이 에너지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 업종들은 이제 유가가 많이 급등하니까 특히 이제 NCC 업종들은 원가가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순수 화학 업체들 대한유아,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2에서 3% 유가 급등에 따른 뭐 하락세가 여전히 나타나는 네. 분위기고요. 자동차 섹터도 지금 뭐 2%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역시 센티가 아직은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러시아 쪽에 영향이 여전히 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금융 업종들은 은행주도 소폭 밀리고 있고 증권 업종도 밀리고 있는데 은행 업종은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7%대까지 밀리면서 3월 달 금리 인상이 미국이 뭐 25bp 정도 파월 의장이 일단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일단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금융주들도 은행주들도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뭐 전체적으로 뭐 건설주는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뭐 빨간불 뭐 보합 수준에서 좀 반짝반짝 거리고는 있는데 큰 뭐 분위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다 빠지는군요. 보니까 업종 해운 업종들이 뭐 페노션이나 HMM,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라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빨간 불을 좀 켜고 있는 느낌이고요. 역시나 뭐 말씀드렸던 뭐 정유라든지 네.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 한국가스공사가 4% 이상, 그리고 GSE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4에서 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조림 사업 관련해서도 뭐 일부 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 개별 종목이라서 조금 말하기 어려운데 효성 OMB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섹터들 이런 종목들은 요즘 뭐 비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사료 산업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보면은 미국 농부가 뭐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던 그게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밀이나 이런 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농부들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입되는 원자재 그러니까 뭐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민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비료 같은 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뭐 농사 짓는 분들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미국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도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마진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입 원가 그래서 그쪽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인건비에 유류값에 뭐 그죠? 그렇죠. 그런 예. 게 막 다 그래서 다 같이 굉장히 뭐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밀을 해서 밀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하는 뭐 빵을 이제 주식으로 하거나 밀 쪽에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의존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국가들은 빵값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 과거에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 그 아랍이 대표적이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밀 의존도가 높은 기업 그 나라들은 지금 국가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조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네. 여전히 이제 지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3차 회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난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조선주들도 조선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네, 거 네. 보니까 조선 기자재들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풍력 있고. 같은 것들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풍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 조선 뭐 자원 개발 뭐 농업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 LPG 도시가스 정유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수혜주에서 거론되는 쪽이 그러네요. 역시나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은 이제 인플레이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미국의 포지션이 상당히 좀 3월에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은 파월 의장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플레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얼마 전 지난주였죠. 일단 그 언급은 본인이 25BP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We are never on autopilot. 그러니까 그게 2018년 12월 달의 문제였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흑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때 autopilot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조건적으로 뭐 올린다 금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주가가 망가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언급을 할 때 이제 그걸 본인들 굉장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We are never on autopilot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25BP를 지지하고 당분간은 뭐 천천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인플레가 지금 뭐 WT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가 급등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 발표되는 3월 10일 날 나오는 CPI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컨센서스가 7.8 내지는 7.9 정도인데 만약 8% 이상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과연 25BP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25BP 관련해서는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걸로 보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그 6월 달까지 100BP 인상 확률이 31.8%로 또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25BP를 하더라도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50BP 또 빅스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3월 달에 50BP를 해버리고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뒤쪽에 50BP는 좀 더 시장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토파일럿을 안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올해는 그냥 7번 동안 계속 우리는 딱 정해놓고 0.25%포인트씩 올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인플레이션 수치나 아니면 뭐 취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을 그때그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다른 얘기로 네.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페드는 항상 이제 그 지표 후행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네. 최근의 흐름들은 이렇게 뭐 밀 가격이나 유가 가격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상당히 고민은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 가지 차트를 먼저 좀 띄워주시죠. 네. 장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예. 좀 늦어서 네. 예. 예. 네, 이겁니다. 이게 왜 제가 가져왔냐면 급락했군요. 네, 미국 국채 관련된 그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거든요. 갭. 예. 그 저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국채
일드 커브 플래팅이라고 해서 10년물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높게 형성되고 단기물 금리가 2년물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를 이제 반영하는 금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분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돼버리면 시장에서는 바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인식을 합니다. 물론 100% 저게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리세션이 온다는 건 아니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쳐다보고 있는 지표예요. 저 얘기는 이제 금리를 올릴 게 뻔하니까 단기 금리의 대표인 2년물은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10년짜리는 이제 향후 미국 경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 경기는 안 좋아지네. 그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금리는 계속 올릴 인자가 있는데 성장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경계감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있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은 아직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2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도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이 플래튼이 점점 더 오면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개인 투자자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참고로 환율이 1,222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저는 지표인 것 같은데요. 그 완벽한 2월 고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올가 예상치가 43만 명 정도 2월 고용이었는데 발표치가 67.7만 개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사실 이게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25BP 인상 발언을 지지하는 발언이 없었다면 아마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상당히 그 금리 인상 관련된 논란이 주말 사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표가 뭐가 이제 되냐면 제일 오른쪽 보시면 거의 0%에 가깝죠. 네. 저게 뭐냐면은 임금 증가세가 감소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임금 증가세가.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가장 긍정적인 소스를 굳이 뽑자면 임금 증가세요. 그러니까 2월 시간당 임금 증가세가 전달 대비 거의 제로 포인트로 꺾인 거죠. 임금 상승률이. 예. 그래서 이는 예상치가 임금 상승률 예상치가 0.5% 정도 상승을 컨센서스를 갖고 있었는데 임금 상승률이 거의 제로 포인트로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인플레 지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하나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 지표가 상당히 많은 뭐 항목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그 뭐 임금이라든지 뭐 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금 상승세가 일단 꺾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일하러 나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아직도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임금 상승세가 꺾이면서 물가 상승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저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게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뭐 100만 명 넘어가는 게 몇만 명대로 급감을 하면서 아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끝났네라는 느낌이 드니까 수요도 늘지만 아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실제 고용이 이렇게 많이 되고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된다면 당장에 지금 인플레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경기에 대한 아까 제가 우려가 스프레드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되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반기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영향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고용이 돌아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은 장기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3월 달에 마무리 지으면 하반기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아마 뭐 3, 4월 정도가 바닥을 형성하고 하반기 경기에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 상승폭을 나타내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결국은 밀이에요. 40.62%. 일주일 만에 40%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히팅 오일, 그러니까 난방유가 한 34% 올랐는데 난방유는 이제 뭐 겨울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팔라디움 그게 25.73% 그리고 WTI가 25% 정도 올랐죠.
그 외에도 뭐 가솔린, 크루드 오일. 다 원자재군요. 네, 다 원자재. 그리고 빅스도 지금 16.67% 일주일 동안 예. 급등했고요. 콘, 그죠? 밀, 뭐 이런 것들,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슈거, 그 다음에 뭐 내추럴 가스, 쿠퍼, 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뭐 10% 이상 급등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가 40% 이상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데, 러시아 정부가 비료업체에 대해서 수출 중단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방 제재에 대한 뭐 서방이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복수 형식으로 이제 밀 수출을 중단했는데, 이는 비료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모든 식량 가격을 치솟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곡물 수출국인 헝가리 정부가 지금 모든 곡물 수출도 금지를 해버렸어요. 헝가리가 우리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이제 수출하지 말고 이제 지금 딱 스탑을 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또 비료 생산에는 뭐가 들어가죠? 천연가스가 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서방의 천연가스 가격도 추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갖고 갈 수 있는데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 쪽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 도표를 좀 보면 네 이렇게 보이시죠. 제일 왼쪽에 보시면 메탈 마이닝 ETF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탈 ETF, 그다음 밑에 게 이제 농업 관련된 ETF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ETF 자금, 인플레이션 헷지하는 자금에 예, 굉장히 자금이 본물로 이제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결국은 글로벌 자금들이 인플레이션 헷지 쪽에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수급 쪽으로도 이와 관련된 쪽에 좀 쏠리고 있다. 그래서 커머디티 상품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ETF도 자금이 어마어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인데요.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제 오늘 이제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이 이제 오늘 뭐 냈던 리포트 자료 중에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 결국은 뭐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력, 풍력, 태양광, 화력발전, 뭐 식량 안보도 포함되죠. 이게 결국은 각국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기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제 지원을 통한 자국의 기술 확보에 대한 유출 제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 국방 지출 확대화되면서 유럽 쪽이 특히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또 한국의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바이어입니다. 그렇죠. 방산 관련된 수출 바이어이기 때문에 국방 관련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국내 어떤 방산주들의 뭐 상승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볼 수 있고요. 뭐 어느 쪽에서는 지금 지난 양회에서 중국이 주말 사이에 뭐 국방비를 7.1%인가요? 뭐 올리기로 했다고 이제 나오면서 뭐 그걸 좀 뉴스화하면서 약간 강조하는 뉴스도 나오는데 사실 보면 7.1% 정도의 그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전행과 전행간 8% 넘게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너무 중국 쪽에서 이 시기에서 뭐 7% 국방 예산 증가에 대한 뉴스가 중국 쪽에서 군비 증강을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뭐 대만과 관련된 이슈를 뭐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뉴스는 조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런 네. 뭐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가 인상이나 재고 비축을 앞당겨서 결국은 캐파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 그러니까 원자력, 태양광, 천연가스 등 에너지 믹스 관련 수혜주라든지 단기적으로 단가 인상과 재고 비축에 대한 이익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시화되는 돈을 버는 가치주 포지셔닝을 좀 더 강화하자라고 신영증권의 박성 연구원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결국은 뭐 실질금리 급락이 뭐 성장주 투자에 유리하고 여겨지지만 지금은 돈 버는 가치주 투자가 좀 더 힘을 실어주게 그러네요. 되는 뭐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하나투자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이 이제 역시나 신한금융도 오늘 보면은 이제 광고나 미디어 쪽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도 이 엔터미디어 쪽 특히나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이 상승 사이클의 2단계가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기업 가치 상승은 뭐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글로벌 호갱 레퍼런스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OTT들의 한국 진출이 강화되면서 뭐 컨텐츠 확보가 나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TT 경쟁 심화에 따른 편성, 그 다음에 리쿱률. 이게 리쿱률이 뭐냐면 제작비 지원 비율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화나 뭐 제작비 드라마 같은 걸 제작하면 보통 제작비 한 60% 70% 정도를 제작비를 주거든요. 그렇게 네. 가는데 이 한국 드라마가 워낙 이제 귀해지고 OTT들이 선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작비 지원이 선제작비 지원이 한 90%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 확보가 미리 굉장히 좀 편해지는 거고요. 네. 단가도 높아지고 예, 제작비가 선 지원이 굉장히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수월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시즌 3 이상의 시즌제 드라마 제작, 뭐 넷플릭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 컨텐츠 재계약,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예, 중국 쪽에 이제 새롭게 그 밥 사주 잘 사주는 누나, 네, 예, 네, 네. 그 누나 관련해서 그 누나, 그 누나 예. 그 관련해서 뭐 제 컨텐츠 포함한 이제 뭐 중국 쪽에 좀 열리는 거 아니냐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네. 지난 4분기 실적으로 보면 뭐 A스토리나 사만 네트워크가 계속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다가 4분기에 흑자 전환을 대규모로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A스토리나 사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공중파의 어떤 뭐 그냥 만들어주는 외주 제작 이렇게만 가. 다가 그렇죠. 적자가 계속 났는데 IP 형태로서의 어떤 전략을 확 바꾸면서 4분기에 자체 IP 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IP 제작으로 완전히 전략을 바꾸면서 이 중소형 기획사들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4분기에 보여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금 부진했던 방송사 편성도 상당히 OTT 향으로 회복이 되고 중소형 기획사들이 상당히 네. 좋아진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은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조금 다르게 가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제 조선업종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지금 KF증권에서는 다소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 예 조심스럽게 예 물론 이제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만 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중장기 LNG선 발주 가능성으로 업종 레이팅 받은 주가가 업황을 반영하고는 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되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주가는 다소 혼조의 영향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군요. 하반기 탱크 시장 운임 회복이라든지 기타 요인에 따라서 발주 수요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 2000년대 중반 시작된 호황기에 건조된 선박들의 교체 발주 수요가 뭐 업황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주가가 좀 빠르다는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리포트 뉘앙스는 그래서 좋아는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KF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다른 게 안 좋으니까 돋보이는 거죠. 사실은 오늘 같은 날도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 조선주 내에서도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게 다 빠져버리니까 네. 어우, 조선주 보인다. 갖고 있는 사람 좋겠네. 네? 정프로 좋겠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한국 조선의 양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건설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달에 건설이 사실은 봄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네. 뭐 30뭐 이렇게 층 제한 뭐 이렇게 완화되고 35층.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뭐 재건축 신호탄이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그 리포트를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건설주도 좋지만은 신탁사들 의뢰 이제 어떤 호황을 갖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산신탁사들 예 그렇죠. 뭐 한국 자산신탁, 한국 토지신탁 이런 네. 종목들이 뭐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데다가 이런 재건축 관련된 서울시의 계획들이 결국은 신탁사들의 예, 반등을 좀 볼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신탁사 관심이 크게 시장에서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대기가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 달 수익률 본다면은 지금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건설 관련된 섹터 코멘트가 나왔는데 한 달 수익률은 섹터 상위권에 포함된다면서 예, 7.7% 건설주가 올랐다는 거죠.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대형주가 7%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뭐 다 이제 좀 예, 뭐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대부분 다 후보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분양 스케줄을 확인하면은 상반기에 집중된다. 현대건설이 2.8만 세대, 그리고 대우건설이 1.6만 세대, 그리고 DLNC가 1.3만 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대선 후에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건설업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관련된 규제 완화의 내용이 건설사의 당연한 호재로 적극되기 때문에 일단 3월에 투자 의견은 주택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적극 매수 의견을 낸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초점 종목은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우상향하고 분양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피어 대비 저렴한 종목 그리고 가장 안전한 확실한 투자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을 가장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서 지금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달에 또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죠. 아, 예. 5월인가요? 지방선거 있죠. 네, 지방선거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아마 그 선거 체제로 이제 다시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그게 더 민감하지 사실은. 네, 더 민감하죠. 인허가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더. 그렇죠. 근데 예. 경쟁적으로 하겠죠. 또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들은. 네, 네. 자, 그런 게 아마 건설주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아,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들으면은 예,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충실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요 정도.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장세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부장님 또 저녁에 봐야죠. 네, 오늘 네. 저녁에. 요 내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르게 봐야죠. 오늘 뭐 장에 대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네, 뭐 오늘은 근데 뭐 상승 섹터도 뭐 지금 비료나 농업 조림 사업이지만 뭐 하락 섹터도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네. 주신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